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시간 6시 30분. 네, 이 도네이션 엘브르고 레나로 도네이션 알베르게를 떠납니다. 오늘 좀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그냥 걷다가 또 힘들면 중간 마을에서 쉬어갈 예정입니다. 37km를 걷는 게 괜히 무리하다가 또 아파가지고 이러면은 더 차질이 생기니까 제가 갈수 있는 만큼. 살짝 어두워요. 근데 여기 조명들이 잘 켜져 있어서 별로 막 무섭지 않네. 막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닙니다. 네. 오늘도 조명 좀 찾아가자. 네. 오늘도 걸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에일브루그에서 일단 목적지는 레온. 그렇지만 안 되면 중간 마을에서 자고 갈 겁니다. 네, 37km라 잘 생각하고 제 컨디션 보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엔 까미노! 자, 갑니다. 아, 저 오늘 이거 신고 나왔어요. 발목 있는 제 호카가 자꾸 발목을 건드려서. 아무튼, 가봅니다. 아, 이 개구리 소리 밤에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밤이 아니라 새벽에 들으니까. 어우, 어우. 아, 여러분, 마을에는 가로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숲속 깊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쫄리긴 하네. 보이시나요? 아, 후레쉬 없으면 안 되네, 이 밤에는.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같지? 까미노 인자가 잘 가고 있다고 하죠. 네, 만실라 텔라스 무라스. 내가 가는 게 저건가? 네, 맞습니다. 안시야 델라스 무라스 18km. 그 전에 마을이 하나 있네요. 뭐야, 여기 도로야? 뭐야, 공주가. 까미노 뜻이다. 거기 사인가 보다. 오 마이야. 이렇게 어두운 건 처음인데. 오, 살짝 쫄립니다.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이거. 네, 여기. 산속 깊은 곳으로. 와우. 아씨. 기다렸다 두고 사람이랑 같이 나올 걸 그랬나? 곧떠 해가 곧 떠요. 20분. 30분 났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찍는 건지. 주저리 주저리. 해가 서 뜨고 있는데 너무 이쁜데 이게 카메라 안 당기네. 저기 마을이랑 깊고 해가 점점 뜨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후레쉬도 후레쉬지만 조금씩 보이는 중. 보이시나요? 와, 너무 예뻐지고 있다. 아, 해를 등지고 걷는 건 낮엔 참 좋은데 일출을 보면서 걷고 싶은데 계속 뒤돌아봐야 돼요. 걷는 게이해 뜨는 거 보는 게 너무 좋네요. 이 색깔이 너무 예뻐 지금.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매일 해 뜨는 걸볼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을 때 많이 보고 가야지. 이 색깔 감상하는 거 너무 좋네. 진도가 안 나가네. 빨리 가야 되는데 이해 뜨는 거 보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 아, 뭐 있습니까?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가면 되지. 오늘 안에 가겠지. 그죠? 이걸 보고 가야지, 이 광경을. 너무 좋다. 새소리며. 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시야가 많이 확보됐죠? 네,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7시 14분인데, 7시 10분 정도 되면, 네, 그 정도면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거 싫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7시 정도. 와, 너무 예쁘잖아. 많이 봤지. 보면서 갈수 있다. 내 뒤에 서방이.
camino. 와, 너무 부럽다. 엄청난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엄청나다. 와, 여러분, 유채꽃 만발한 거 보세요. 아, 유채꽃 보러 산티아고로 오세요. 네,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진짜 지금 예쁠 텐데. 오, 유채꽃 만발입니다. 아, 너무 좋네. 오. 와, 여기 나무숲과 이제 밝아진 하늘과 또 너무 좋지 않아. 메세타고원 지나고 거의 그늘이 많이 없고 평지가 이어져서 진짜 사람들이 마의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살짝 힘들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예쁜 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와우. 이건 뭘까요? 이것도 무슨 터 같은데. 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울까? 네, 기대가 되는군요. 나무도 너무 예뻐. 정말 갬성. 어느새 2시간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에디가 제 뒤를 따라와 있습니다. 언제 온가? 아무튼 아직도 엄청 좋네. 언제 출발하신 아저씨 저기 계십니다. 이렇게 경로가 같아서 계속 만나요. 그리고 첫날에 만났던 나에게 무겁다고 초콜릿이랑 견과류 나눠주셨던 우리 이나 언니. 언니가 지금 발목이 많이 아프셔서 어제 그 숙소에서 만났는데 좀 속상해가지고. 발목이 아프면 안 돼요. 발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저도 오늘 너무 아파서 이거 신고 나왔는데. 다음날 이제 한 시간이면 당도 할 듯 합니다. 한 시간. 올라 부엘 카미노. 우리는 여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13km 동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을 꼭 챙겨오시던지 오전에 좀 주전부를 하시고 걸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코르타도를 시켰습니다. Muy picante. 와우. Gracias. Por favor. Muy picante. 너무 좋아. 샌드위치를 시키면 이렇게 커요. 해대자. 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무이 피칸테. 무이 피칸테가 촉수이구나. 오케이. 무이. 안 매운데? 이렇게 깔창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 뒷부분이 자꾸 닿아서 저를 아프게 만들어서 신발로 갈아 신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깔창을 빼버렸어요. 웰리에고스라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음식 드실 곳은 여기랑 아까 그 알베르게 뿐인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안되겠습니다.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거 안 돼. 계속 아파서 다시 쪼리로 갈아 신고 가겠습니다. 아, 제 신발 왜 이러지? 아, 진짜 레온 가서 신발을 사야 될까봐요. 아무래도 오늘은 제 발 상태 때문에 레온까지는 못 가고 만시야?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발 상태가 무리는 안 돼요. 무리하면 아무데도 못 가요. 이제 곧 만시야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12시? 지금 11시 반이니까 12시면 도착할 것 같은데 일찍 도착해서 좀 쉬느냐 걸어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발꼬라지를 보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가고 싶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아, 저기서 뭐가 오나 했더니 공작새들이 어머 날개 펴봐라. 안 오네. 이제 엄청 크게 울었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맥주를 한잔 먹으면서 더 갈지
답할지 살짝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 마을 상당히 생각보다 크고 하루 머물러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레온까지 빡세게 가서 내일 하루 종일 레온을 즐기느냐. 아, 근데 뭐 낮에는 또 문양대가 없어서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걸어야지. 걸어야 또 밤에 마시는 술이 맛있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고. 아무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알베르게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비열을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도 좋네. 이렇게 야외에 자리도 있고. 이거 뭐라고 하지? 핀초? 비열을 시키니까는 핀초를 줍니다. 애기는 더 갈지 어쩔지 고민을 해본대요. 저는 여기서 쉬다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쉽니다, 여러분. 더 못 가, 오늘.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일찍 도착해서 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내일도 6시 반에 일어나야지. 레온에 11시에 도착해야지. 안녕, 맥주 한 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나 했더니 저기서 또 만났다. 이게 계속 만나게 돼요. You guys stay here today? Go further? Where? Liam? Really? You're stopping here? I don't know. We're going to eat tonight. Elbrugo? Yeah, Elbrugo. Yeah. 오늘 묵을 알베르게입니다. 가이아. 에디도 묵는데요. 응? 아, open. What else are there? One. There's no room. No room?산책을 나왔습니다. 낮잠을 자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그래서 일찍 도착하면 이런 건 참 좋아요. 꼼파르띠도?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또, 귀여운 마을입니다. 어쨌든 또, 이 교회가 보이는 술집에서 피노틴토를 또 한 잔 마십니다. 술로 빚어졌나 나는. 낮잠 잔 후 와인 한 잔. 리온 지방에서는 와인을 시키면 이렇게 안주를 준다더니 진짜 이렇게 막 줍니다. 아까 거기서도 주더니. 와, 이 동네 러블리네. 너무 좋은데요? 계란 맛있어. 맛있어.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네. 와, 여기 완전 뷰 맛집인데요. 여기 좋다.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와인 한잔 하기 딱 좋습니다. 오. 여러분, 여기 무슨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와.
앨리스가 날 것 같은데. 아니 문 밖에 이런 세상이. 이게 무슨 일이죠? 우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꼭 와보셔야 됩니다. 우와 너무 좋다. 뭐야? 어머어머 이 성극 뭐야? 아니 여기 무슨 앨리스의 그 토끼가 여기서 묻어서 튀어나올 것 같아. 와 무슨 이런 공간이 있지? 미쳤네. 너무 좋은데? 여기 너무 이쁜데 여러분 여기 오시면 꼭 보셔야 돼요. 저도 오 대박 사건. 어머 이거 뭐예요? 이 뷰 미쳤나봐. 너무 좋아. 여기 진짜 무슨 동화야. 우와 와우 와 여러분 여기 와 보셔야 됩니다. 너무 좋네. 미쳤네. 미쳤나봐. 여기 너무 좋아. 어머 어떡해. 와 여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이거 다 사람들이 아나. 사방팔방이 알려야 돼. 이게 너무 좋네. 어머 어머 어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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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모시면 꼭 이 뒷길 산책하세요. 제가 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너무 좋은 산책 코스다. 미쳤다. 와 이거 뭐지 무슨? 와 진격의 거인의 날것 같은데? 와 여기 너무 멋진 마을이네요. 몰랐네. 진격의 거인의 날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마을. 상추 묶고 가세요. 너무 멋지네. 와우 이 동네 너무 멋지네요. 힘들면 들렸다 가세요. 18km만 걸으면 됩니다. 저 숲 뒤에 꼭 불 나는 것 같은데. 누가 불 지핀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해가 지는 모양.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언제 이런 걸 봐. 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보이실런가? 이쪽은 하늘이 보랏빛인데 이쪽은 하늘이 완전 붉은빛이에요. 너무 예쁘네. 미쳤네. 어머어머 어떡해. 와 너무 예뻐. 어떡해 여러분. 이말 강추. 레온 가기 전에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 진짜 너무 좋네. 미쳤네. 강추. 와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 하루 묵길 너무 잘했다. 칭찬해. 아 너무 좋네요. 하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깡추! 와 심지어 여기 무슨 전망대도 있네? 미쳤네. 여기 이런 전망대 같은 데가 있어요. 올라오니까 뷰가 찢었다. 어떡해. 우와 나 울 것 같아. 너무 좋아. 와 여기서 마을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아까 산책한 데까지. 미쳤네 여기. 와 약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여태까지 들린 마을 중에 제일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이런 갈림길이 두 개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변태를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성질이 나서. 뷰가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네요.